예, 주일은 모든 축복의 날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죠. 오늘 구원회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회개를 전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크고자 하는 문제에 또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쓰고 이러셔도 아주 좋습니다. 전도문도 열리고, 그죠?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는 답이 있고, 답은 문제를 알기 때문에 답이 답인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 떠남.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답이 안 되면 뭐, 늘 떠나죠. 창세기 3장 4절 5절 언약을 완전 파기시키죠.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것, 하나님 떠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예 그냥 어떻게 역사하냐?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돼버리죠. 참 무서운 일인데 인간은 이거 하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안에 갇혀있죠. 그래서 갈수록 영적인 것만 몰라요. 영적인. 그죠? 영의 존재인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우상하고 늘 가깝죠. 세상하고 직결하고 살죠. 그러니까 늘 짐지고 살고 병들고 마음의 병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을 이 땅에 살면서 보죠. 그죠? 그리고 대물림 무섭습니다. 그죠? 대물림. 이 고리에서 못 빠져나오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죠.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죠. 죄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완전 해방이죠. 그리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사단 완전 이기는 승리를 줬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아주 중요하죠. 구원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면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실제 내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사는 거는 너무나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수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값없는 사랑이죠. 하나님 값없이 줬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이제 24기도. 예.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24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각인하는 거죠. 복음을 뿌리 내리는 거죠. 기도를 한다. 예수가 각인돼야 되잖아요. 뿌리, 체질.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예수 중독되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 됩니다. 가장 닦아진 사람, 가장 넉넉하고 당당한 사람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 중독입니다. 복음의 중독이죠. 그죠? 근데 그 내용, 24시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말했냐면, 장로, 요번에 임직식이 많았는데,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은 일천망대. 성전.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면 이게 또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내 가문이 들었고, 물질과 기도와 땀이 들은 사람, 후손들을 한번 잘 보면요. 망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또 복 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성전은 굉장히 전도에, 이 지역을 대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셋들. 이걸 또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안수 집사. 요번에 임직했는데, 안수 집사. 일천망대 하지만, 금, 토, 일 시대에 주역이 되죠. 여러분, 이게 참 지금은 앞으로 이 금, 토, 일 시대가 전부 다 노는 문화로 아이들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주일날 바로 앉아서 예배도 못 들어 누워서 들이다가 오는데 금토일 시대 때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 아빠랑 같이, 그죠? 그리고 권사들은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해야 되죠, 그죠? 정말 다른 데는 뭐 전부 다막 부엌이라는 대로 하는데 각 달란트대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면 되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 정말 언어가 세계화 되도록 한 가지라도 그렇죠? 한 개라도 언어가 세계화 돼서 그렇게 다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참 이게 축복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1장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참 아들이라 아들 디모데 아들이 실제는 아닌데 영적 참아들이죠. 우리도 정말 전도자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은 정말 감사하죠. 참아 이들에게 부탁한 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했어요. 이 디모데전서 전체에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나면 은혜의 복음.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은혜의 복음을 안 전하면 꼭 여기에서는 종교와 복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종교는 복음은 은혜인데 종교는 죄값을 치르게 하죠. 죄값을 치르게 하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수행으로 원죄, 사함받으려고, 해결받으려고, 사단, 안 되는데 해결받으려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의 배경을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착해도 안 되고, 선해도 안 되고, 뭐, 마음이 아름답다, 이쁘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영원한 길 해방 승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로 믿어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도 사단, 지옥 다 해결해줘. 항상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 구원을 애쓰고 힘쓰고 이루라 그랬냐면 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 해결한 이 은혜의 복음이 늘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차하면은 우리가 종교로 빠져요. 그래서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 두 가지를 분별하면서 어렵고 많이 힘든 자들이 많죠. 갈수록 영적으로도 이 힘든 자들이 많습니다. 문제자들 살리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으로 주신 이 복음을 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는 많은 요절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긍휼의 복음화. 긍휼의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정말 용서와 긍휼, 긍휼 반대는 징계죠. 그래서 긍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실 복음은 모든 것을 살려요. 우리가 복음화가 안 돼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조금만 나하고 걸리면은 막 종교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와 긍휼 복음으로 이 징계가 여러 분야에 있어야 되지만 징계보다는 먼저 용서와 긍휼의 복음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속죄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희년 50년 되면은 무조건 노예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용서와 긍휼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만 아니고 지금은 재앙시대니까 평강이 아니면 재앙이죠. 그래서 재앙이 시작됐으니까 이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너무 이제 완전히 극에 달했죠. 극에 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삼중직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에 길이 되시고 해방자 되시고 사단이 승리자 대신
참 선지자, 저참 제사장, 참 왕, 사단을 멸한 참 왕. 이 사실은 늘 생각하면서 재앙맞은 이 많은 세상과 시대를 뛰어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론적으로 좀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중직자나 모든 성도들이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보고 말고는 기도 외에는 장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자신도 영적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이 뭔지, 복음이 뭔지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일곱망대 쭉 그냥 기도하시면은 기도의 그 리듬,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그죠? 여정. 이정표. 내하고 좀 안 맞다. 그래도 쭉 해보시면은 이렇게 리듬이 있고 흐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하면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하면 건강이 회복되죠. 그리고 영적 서밋이죠. 힘이 족이죠. 복음에 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응답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항상 내가 뭘 잡아야 되나? 그래요. 답도 깨닫고 질문도 왜 저거는 나하고 안 되지?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생이 3장 출신이라서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를 놓칠 때가 많고 모든 것을 잘 따지기를 좋아하는 체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긍휼을 베풀라고 긍휼의 복음을 전하라고 정말 징계보다는 긍휼을 또 정말 재앙보다는 평강을 그렇게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 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힘없고 무너진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정말 은혜의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큰 응답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